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황아름입니다. SG골프와 황아름 프로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제38장 오늘의 주제는 아이언 볼 컨택 정확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연습 포인트는 손목의 코킹인데요. 앞에서 한번 코킹을 보여드릴게요. 코킹. 이 양손 손목의 비율이 똑같이 넘어오는 이 코킹을 정확하게 제 타이밍에 써줘야 거리도 그리고 일관성도 좋아질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 테이크어웨이에서 손목 코킹을 언제 써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써야 할지,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여쭤봤더니 손목 코킹을 했을 때 거리는 더 날 수 있지만 방향이 좀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코킹이 늦은 경우 또는 이른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먼저 코킹이 늦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들어 올리면 나중에 손목 코킹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몸통이 뒤집어지는 이런 리버스 피봇 또는 오버스윙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손목 코킹은 제때 확실하게 꺾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코킹이 이른 경우, 코킹을 한다고 하면서 몸통 회전이 덜 된 상태에서 미리 꺾어버리면 이렇게 가파른 스윙 또 다운 스윙은 내리치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코킹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의 포인트, 손목의 코킹 타이밍과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면 테이크어웨이에서 일직선 그리고 손목 코킹을 허리 높이에서 어깨 높이까지 가는 동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허리에서 어깨 높이까지 가는 동안 이 손목 코킹은 90도로 완성이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 허리 라인까지 그리고 손목 코킹 어깨 높이까지,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테이크어웨이 일직선으로 허리 높이에서 어깨 높이까지 간결하게 90도로 손목 코킹이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테이크어웨이에서 손목 코킹이 느려지면서 넘어갔을 때 리버스 피봇 또는 오버스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동작으로 인해서 볼 컨택이 정말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특히 필드에서는 연습장보다 언듀레이션 상황이 많고 또 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 컨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리를 더 쉽게 내기 위해서는 이 손목 코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습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 테이크어웨이가 일단 얼리 코킹이 되지 않으려면 테이크어웨이가 일직선 이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드레스에서 테이크어웨이,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릴 때 테이크어웨이 보내는 방법 아마 이전 시간 10회차 안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면과 평행인, 목표 방향과 평행인 이 테이크어웨이까지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또 안쪽으로 가지 않게 지면과 평행, 목표 방향과 평행인 이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로 이 손목 코킹을 정확하게 넘겨주시면서 백스윙에서 옆에서 봤을 때 왼손 엄지 그리고 샤프트 라인이 오른쪽 어깨 라인을 향하게 백스윙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헤드가 가는 길, 손이 가는 길 쭉 일직선 보내다 보면 헤드가 허리 높이에 왔을 때 지면과 평행 그리고 목표 방향과 평행인 이 위치까지 왔죠. 그러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테이크어웨이, 거기에 손목 코킹, 왼손 엄지가 오른손 엄지 검지가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샤프트를 정확하게 꺾임을 해줍니다. 허리에서 어깨까지 손이 오는 동안 90도의 이 꺾임을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그 꺾임을 써서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 아이언으로 130m의 거리를
이렇게 쿠킹 타이밍만 정확하게 가져가신다면 내리막 라이, 오르막 라이 또는 약간 불안정한 라이에서도 정확하게 볼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먼저 테이크어웨이에서 쿠킹이 늦은 경우 몸통이 들리며 클럽은 높아지고 리버스 피보 또는 오버스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쿠킹이 이른 경우 몸통 회전이 되기도 전에 손목 쿠킹이 들어 올린다면 또 클럽을 가파르게 들어서 가파르게 내리 찍을 수 있겠죠. 이 아우딩 궤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보내주고 지면과 평행, 목표 방향과 평행인 이 위치까지 왔으면 손목 쿠킹으로 허리에서 어깨 높이, 다시 한번 허리에서 어깨 높이까지 왔을 때 손목 쿠킹이 90도로 정확하게 나오게끔, 그리고 이어서 스윙을 했을 때 백스윙 크기도 적당하게, 그리고 백스윙의 높이도 적당하게 나올 수 있어서 아마 볼 컨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언 볼 컨택 정확성을 높이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손목 쿠킹 절대 잊지 마시고 연습장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골프 생활에 있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SG골프와 함께하는 아름 골프백과 다음 시간은 얼라이먼트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아름 프로였습니다.